막내 기수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열어주고 해요. 힘메이크를 딱 보시듯이. 저기 지금 온 친구들도 풀어고 저 시간에 아이디어 해고 오히려 자기 개발의 시간을 줘야지. 힘들게 선물 봐서 붙은 친구들인데 선배들이 후배를 시켜서 그렇게 꼭 일을 시켜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코미디언 제 직업이고요.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제 꿈입니다. 꿈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나는 이제 한때 영철이가 나의 삐에로였어.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저 삐에로를 불렀어. 영철아 나와라. 큐! 하면 제가 뭘 해. 당당당당당당당당. 쭉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더라고. 만약에 김용필 씨가 오늘 상을 받았다. 네. 그럼 그 회사는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김용필 씨가 만약에 대상을 탄다면 네. 제가 그동안 MBC에서 탔던 대상을 다 반납합니다. 약속한 1월이 왔습니다. 안 돼. 못 나가. 왜요? 1월달에 그때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이리고. 지금은 못 나가. 왜 못 나가는 줄 알아? 지금 몸이 너무 아파. 피곤해. 그리고 문자하지 마. 드디어 철파임의 이분이 오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능 대부 갓경규, 킹경규, 전설의 개그맨 등등 이분을 수식하는 애가 참 많죠. 거기에 개인적인 저의 롤 모델이자 멘토인 개그맨 이경규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임 스페셜 오셨다 오셨다 갓경규가 철파임에 오셨다. 후배들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전 국민에게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계신, 화를 내는데도 사랑을 받고 계신 이경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5292번님이 네네. 핸드폰 배터리 17%인데 불구하고 경규 오빠 보러 왔어요. 아, 네네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휴대전화가 17%인데 네네. 본다고. 5236번님이 이경규님 만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왜 부장님한테 불려가기 직전 느낌이 나죠?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와닿네요. 와닿죠, 와닿죠. 네네네. 우선 이 아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네네. 새벽에 몇 시에 깨셨나요? 날밤 깠습니다. 부담돼. 부담돼. 날밤 깠어요. 아, 진짜로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주먹 꽉 쥐지 않습니까? 네. 날밤 깠어요. 네, 저번에는 4시 반 일어났어. 아니야. 이번에는요. 아주 네. 날밤 깠어요. 네네네. 그럼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날밤을 까고 오다 보니까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아, 오히려? 네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덧 막 떠들다가 계속 지금 제 어떤 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네. 감정은 화가 날 거라 그러진 않나요? 아, 화는 뭐 나올 때부터 그제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새벽 4시에도 화를 하는가? 화를 낼 수 있는가? 보통 인간들은 아침에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그 침대에서 일어날 때부터 네.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렇죠. 나 왜 김영철 라디오를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럼 9270번님이 이경규님이 또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철파임에 출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네. 홍보할 일이 있어서 아니면 잠이 없어져서 철업디가 축의금을 많이 해서라고 문자가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았죠. 변덕왕답게 나온다고 하셨다가 또 안 된다고. 왜요? 네네. 몸이 안 좋아. 그러다가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튜브를 한번 했더니 알았어 나갈게 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철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라디오 나가면 형이 1시간 갖고 되겠니 2시간 통으로 할게 했다가 다시 지난주 만났더니 싫어 1시간만 하면 되지 뭐 또 유네빌라게 정말 진짜 정말, 제가, 정말 그게 그게 진실이라면 전 정신질환자예요. 네?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경규 형 말씀대로 제가 이제 다 축약해가지고 좀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경규 형 맨날 그러죠. 영철아, 네 흉내 내려면 나는 내일 은퇴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하셨는데 어쨌든 네네. 진짜 철파임에 나중에 나와준 찐 이유가 뭐죠? 아, 지금 사실 말이죠. 이거 철파임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 네. 인기가 대단하고 또 사실은 제 그 저를 좋아하는 그 팬층 팬덤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에 많이 움직입니다. 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동 시간이 그렇죠. 아침 8시에서 9시라는 그 통계가 있어요. 저희 그 회사에서 뭐 이런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8시에서 9시까지 많이 움직인다. 아. 예, 또 8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 그렇죠.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아 그렇다면 파워 FM 나가야겠다. 어허. 그래서 팬 여러분들 위해서 나온 거예요. 팬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죠. 우리 뭐, 르크크 뭐 우리 너튜브 홍보 아니고요? 그런 홍보 따위를 하려고 제가 아 그렇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는 뭘 하나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근데 정말 팬 미팅 오늘. 오늘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라디오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희망차게 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과 꿈과 용기를 주겠어. 아 예? 아침에 한번 통쾌하게 웃고 가시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하나 배우네요. 저도 어디 나가면 네네. 아 뭐 유튜브 홍보 때문에 왔잖나. 그런데 아, 팬분들을 위해서 나왔다. 팬분들 사실 2017년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 네네. 메인 기사가 아침부터 뿔난 이경규였어요. 그때는 아하. 오늘 혹시 나왔으면 하는 기사 타이틀 같은 거 기사 있나요? 하나 나오죠. 네. 어, 생방 도중 김영철 폭행.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맞았던 적은 있었죠. 재밌게 이렇게 네네, 있었는데. 네네. 오. 자, 아침부터 뿔난 이경규가 네네. 2017년 기사였는데 오늘 과연 어떤 게 날지. 오늘 아마 팬미팅 하러 나왔다. 여기 나 나갈 것 같아요. 네, 홍보 따위 하지 않아. 홍보 따위 하지 않아. 8시 9시 움직이는 나의 팬들을 위해 그렇죠. 움직여. 오. 요건 어때요? 문주아 님이 용왕의 아드님 네네. 아침은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이거 생방이라든지 방송 나가기 전에 항상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 관리. 헝거리 정신. 아니, 아침에 그래도 아까 보통 이랬잖아요. 형 몇 개 드시냐 했더니 아침에 그래도 뭐 토마토라든지 달걀 후라이. 아, 여러분 약간 유럽식 조찬이에요. 네네. 그런 것도 안 드시고 유럽식 오셨어요? 조찬이 아니에요. 어, 집에서 오래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면 혼나. 그래서 아침은 간소하게. 아침을 어떻게 뭐는 국을 먹고 그럽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아침에 요즘 국 드신 분이 어디 있어요. 토마토 하나에 계란 하나. 그리고 나와버려요. 그래요? 9101번님이 17년 전에 저 고등학교 네. 시절 학교 옆 돈치킨. 아! 돈치킨 오픈 기념으로 이경규 사인회가 있었는데 네네네. 제 이름이 건희인데 받은 사인회는 금희라고 써있더군요. 이름이 건희인데 뭐? 금희? 어린 마음에 아저씨한테 삐쳐서 치킨 안 사 먹었어요. 죄송해요. 유유. 지금은 제일 웃기고 멋있는 어른이세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건희로 사인 받고 싶어요. 사실 이런 그 아주 사소한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이렇게 라디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제보가 들어와요. 그렇죠. 미치겠어요. 깜짝 놀랐죠. TV랑 또 다르죠. 라디오를 나갔는데 나한테 당했던 분들이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초등학생인데 자기 운동장에서 내가 촬영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하고 사인도 해주세요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야 빨리 나가. 그래서 아저씨 우리 학교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가 임마. 그 초등학생한테 얘가 놀랬구나. 예, 그 친구가 선임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서 복수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했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분한테. 아, 공식적으로. 이 아침에 또 나오네. 또 나네. 건희 사과하세요. 이름이 예, 예, 금희로 예. 했다잖아요. 예, 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과할 일 많죠. 예전에 붕어빵 할 때 애들한테도 애들 떠들면 너무 떠들면 안 돼 이렇게 하더니 조용해. 다음 주부터 개편이야. 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애들이 막 떠들면 얘들아 다음 주 개편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애들이 조용했다면서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애들이 그 자본주의 물을 줘먹어가지고 방송하다 보니 야, 또 있네요. 지금 3719번 오늘 난리 났어. 몇 년 전 방송 때문에 동생분과 초등학교 모교 방문을 하셨죠? 네네. 그때 아이와 사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 아이가 경규님이 TV 나오며 아이돌급으로 좋아하네요. 네네네. 부산 초량초등학교에서는 경규님이 초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다행히 그래도 이제 예, 좋은 인상. 예, 예, 예. 부산 초등학교, 뭐... 초량초등학교 가면 사진이 붙어 예, 있죠? 예, 예, 예. 이런 미담이 1년에 하나 정도 나와요. 그렇죠. 올해 네. 나왔네. 네, 올해. 올해 이게 마지막 끝났네요. 1월 달에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코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경규에게 물어봐. 네. 이경규 씨에게 여러분 저희 사심이 담긴 질문들과 철가루도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한 질문들을 모두 여쭤볼 건데 네. 일단 먼저 저희 사심이 담긴 질문인데 네.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철파엠 전체 1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트렌드 예언 능력자죠.
이경규 씨 이번에 저희 1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이 파워 FM 그 철파엠은 1위다 2위다를 그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SBS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성취율 조사 안에 넣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미 뺐어야죠. 이거는 청취율 대상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런 걸 용납합니까? 제가 같으면 관두겠어요. 네? 아니 어떻게 내 프로그램을 청취율 조사에다 넣습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렇게 할까요? 김영철의 파워 FM은 이미 국민들 속에 파고들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찌 이 프로그램을 청취율의 조사계에 넣느냐 이거예요. 없애버리든지. 저 올라가서 센터장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취율 조사 이번에 빠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안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지금 저 여긴 8년 차예요. 8년 차 하면서도 아직도 청취율에 희비 일비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 말이 안 돼. 짧은 생각이에요. 그랬네요 진짜. 담당 PD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서 제출하고 올라가서 왜 우리 프로그램을 아직도 청취율 그게 대상에 들어가느냐 네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관둬야죠. 2024년부터 저희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당연하죠. 청취율 조사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미 맞아요. 이미 자리 잡은 자기 잡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와가지고 청취율 조사해서 그럼 청취율 조사해서 내 청취율이 잘 안 넘어 빼겠다는 겁니까? 예. 강력하게 항의하셔야죠. 아 남의 일에 화를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흥분하죠? 본인 일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이게 내 프로도 아닌데 이게 정치인이 꼴등하든 말든 나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면서 네네. 그 청취율에 그렇게 많이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면 청취율 따위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 어때요? 박상민 씨가 도시어부 시청률 조사하는 건 어찌 생각하세요? 아 도시어부요? 네. 이거 조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조사기관에서 왜 도시어부를 조사합니까? 기본적으로 청취율 조사 시청률 조사를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도시어부 근데 시청률 또 잘 나오면은 내가 또 잘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 나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잘 안 나와. 그래서 시청률 조사하는 걸 뭐 어찌 생각해도 어찌 생각하겠어요. 아, 그렇죠. 요런 네. 짧은 거 이거 어때요? 밸런스 질문함한테 92705님이 아끼는 후배는 박명수 대 김영철 이게 왔어요. 박명수 네네. 김영철 하나 둘 셋 이윤석. 아 살아있네. 아 역시 역시 예? 여러분 대답 들었죠? 박명수 대 김영철은 이윤석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오늘은 삼행시를 한번 가볼까요? 아 그래요? 이제 잠깐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삼행시를 하고 있습니까? 삼행시 주제가 근데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경규입니다. 아 해야죠. 아침부터 화가 잔뜩 나 있으시에 이경규 씨를 나를 위해 지금 싸워주시는 청취조사 기간을 빼겠다고 했던 우리 네네. 이경규 씨를 철가루들의 센스 있는 삼행시로 한번 우리가 웃겨드리자고 우리가 청취자분들 웃겨줄 거예요. 네네. 삼행시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배달 어플 3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이경규 씨 마음에 또 쏙 드는 한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께는 네. 백화점 상품권까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많이 보내주시고 1874번님이 이경규 씨가 이수근 씨랑 너튜브에서 하는 라디오에서 철없디 C급이라고 디스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방송에서는 C급이라고 그랬고요. 이수근한테 네네. 개인적으로 저 D급이라고 그랬어요. 이수근 대 김영철 이거 마지막. 이수근 김영철 하나 둘 셋. 김영철. 아하 그렇습니다. 이윤석 김영철 하나 둘 셋. 이윤석. 네 아 좋네. 스테이트랜드 한 거예요.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호통을 치지만 사실 그 호통 속에 호감을 숨겨놓는 츤데레 존재 자체만으로도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경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3부 끝에 요새 누가 이경 삼행시를 주제가 이경규인데요. 해야죠. 빨리 해야죠 했던 이경규 삼행시를. 네네. 자,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보고 해주시겠습니까? 아 좋죠. 먼저 2538번 이렇게 갑니다. 이 제가요? 네. 이 뭘 하라고요? 한번 이윤석을 읽으라고. 아, 여기 앞에 있는 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 아침에 그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또 기자분이 나와가지고 잠시 또 하고 또 중간에 뭐 로고 나오고 뭐. 아, 그러면 짜증 확 나네 진짜. 아 저기 또 짜증이 나셨는데 본인이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8시 9시 내 팬분들이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팬미팅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팬한테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저 깜빡했어요. 그랬죠. 자 다시 레드 써 들어오시고 네. 2538번이 이 이연사 경 경추 규 규라인 에이스다. 제가 이윤석 씨를 못 이기겠네요. 네, 못 이겨요. 어제 근데 너튜브 할 때는 제가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이윤석 김영철 하나 둘셋 했을 때는 아 이건 어려워했잖아요. 어제는 왜 그랬죠? 아 어제는 말이죠. 그 김영철 씨가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누군가가 날 도와주면 아하. 저는 또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윤석 씨는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예예. 예.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말 대꾸를 안 해요. 전형적인 예스맨이에요. 아, 명확한 이유가 있군요. 전형적인 예스맨이에요. 저는 그렇게 너무 빠락빠락 예. 말 안 듣죠. 어떤 얘기를 해도 오케이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어른에서도 말 좀 잘 들어보는 걸로 하면서. 한번은요. 저 우리 윤석 씨가 어떤 그 이 바에서 맥주 또 와인 이런 걸 마시고 있는데 그 박찬욱 감독이 왔어요. 그 자리에.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 저랑 같이 이제 술 한잔 했어요. 영화 얘기도 좀 했겠죠. 네,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윤석 씨가 취했어요. 근데 저한테 또 와서 윤석 씨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뭐예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한번 팰까요? 그 정도다. 그 정도로 저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규라인의 에이스.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게 박찬욱 감독보다 내가 좀 초라해 보였던가 봐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될까요 제가 한데? 될까요 한 번? 이런 충신이에요. 그건 흡사 사냥개 같은 아이예요. 저 같으면 저는 박찬욱 감독하고 얘기를 나눴죠. 그렇죠. 예, 이용규 선배를 버리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규라인의 2위 정도도 만족합니다. 네네. 네네. 6665번님 갑니다. 2. 이제 경. 경규를 규. 규제할 수 없다. 경규님 제가 제 최애입니다. 아, 제 캐릭터다. 좋아요 좋아요. 네. 또 이하나님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저희 저 팬클럽들이 막 몸부림치고 지금 뭐 그렇네요 지금. 네, 네. 네. 지금 막 다 몰렸어요. 8시 9시는 이경규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리죠. 잘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물고기 물때처럼 이 시간대 움직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중간에 노래도 많이 듣고 로고 많다고 또 주저되셨지만 네, 네. 자, 네. 이하나 갑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경 경규야. 나 각경규. 규 귀엽지? 진짜 귀엽지? 아,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갖다 흥분시켜 주죠? 아, 지금 9835님이 이토록 경 경이로운 귀 귀엽다 사랑해요. 오. 아, 이 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다 있어. 아, 미치겠다 정말. 자, 네. 최부득님이 이 이경규님 경 경이로운 눈알 굴리기 귀 규경시켜주세요. 가능한가요 네. 오랜만에? 아, 안됩니다. 아침에는 좀 눈이 뻑뻑해가지고 잘 안 돌아갑니다. 아침에는 안 된답니다. 아침에는 11시 이후부터 돌립니다. 11시 이후부터. 예, 예, 아침에 예. 돌리다가 그쵸. 한쪽으로 돌아가도 안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지금 날방 까고 오셨기 때문에 예, 오늘 안 돼요. 좀 뻑뻑합니다. 이해해주세요. 3215번님이 이 시대 라디오 철파엠 경 경규가 청취율에서 규 규해주는구나. 아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우리 청취율 조사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빼야 됩니다. 이 시대 라디오 철파엠 경. 경규가 와서 청취율 규. 아, 읽은, 거, 읽은 거죠? 아니야. 한글 왜. 나 앵콜로 해주는 줄 알았어요. 자, 4985번님 이.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시청률이 어떻든 경. 경규 형님 프로그램이 짱. 규. 규는 할 단어가 없네. 이름이 규가 뭐야. 규. 빼버려. 이런 거 어때요? 이름 규가 뭐야? 경구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경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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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는 단어가 없네. 네. 2310번님 또 갑니다. 이 세상에서 경 경규만한 개그맨은 없다. 규. 규규. 아 규규. 규가 쉽지 않 규. 예, 이경님 제가 그 8시 9시에서 활동하는 열혈 팬입니다. 입으십시오.
8시, 9시에 이용규 씨 팬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움직이네요. 전국적으로 움직여요, 지금. 에이. 에이. 우리 김영수 님도 이용규 씨 팬일까요? 리저리 보아도. 리저리 보아도. 경. 규 아저씨 나이가 안 드시는가 봐요. 규? 규 대로예요? 20대 같다.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대 같다는 느낌.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김영수님. 어? 자, 양세준님은 큰 선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양세준님이 이 2024년 연예 대상은 경 정규님이 타야죠. 규 규리야 최고령 대상 경식. 아, 2024년 연예 대상 3자 중에 하나 보는 거 있나요? 아, 지금 약간 저 간을 보고 있어요. 아하. SBS에 한번 좀. 아, 올해? 예, 예. 네. 그래서 3월 달에 SBS 프로그램 하나 아하. 쓱 들어가려고 지금. 아, 3월 달 들어가면서 SBS 김영진 파워협회 고정 어때요, 라디오? 예? 라디오로 고정하면서. 처음으로 놀라셨어요. 네네. 눈 돌아갈 뻔했어요, 지금 방금. 네네. 네. 자, 3월 달에 또 SBS도 시작하시면 여기 와서 홍보하는 건 어때요? 아, 당연하죠. 좋죠, 좋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쭉 봤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이경규 씨께서 마음에 드는 삼행시 하나만 딱 더 골라줍니다. 장원을 뽑아주세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경규만한 개그맨은 없다. 규. 8시에서 9시에서 활동하는 이거. 아, 열혈패. 예, 열혈패. 이게 왜냐면요. 2310번님. 8시 9시에 활동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거를 증명을 시켜주잖아요. 아. 그런 분에게 상을 안 줘요? 장원이에요. 장원이죠. 2310번님. 예, 예. 예. 8시에서 9시에서 활동하는 열혈팬. 네. 근데 우리가 2310 축하합니다. 빵빠라빵빠. 근데 엥, 뭐야? 근데 빵빠라에 좀 놀라셨어요? 아니, 놀란 게 아니고 뭐 이상히 지저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장원 하면 그때 음악이 나와야지. 먼저 빵빠라빵 하니까 이 다 지저분해지나요, 프로그램이. 자꾸 그 내 어디하고 무슨 뭐 이상한 소리하고 좀 겹치게 하지 마세요. 이두경에서 어디 겹치는 싫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 뭐 이상한 거 넣는 거 싫어하고 그 중간에 뭐 노래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광고 한 반에 몰아서 다 하고. 네네. 그렇게 하시죠.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2차선 다리 노래 나가는데 계속 토크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2차선 다리가 아니고 그때는 제 자체가 흥분돼 있었어요. 그 2차선 다리 이게 또 연결되는 게 복면과항 아닙니까? 그쵸. 복면다로, 복면과항. 그럼 복면과항 MC는 내가 해야죠. 김성주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예? MBC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거 고발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오늘 기사거리 몇 개예요? 복면다로, 복면과항. 이거 누구 겁니까? 이경규죠. 내가 복면 쓰는 걸 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베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나한테 그 많이 앉아 있잖아요, 20명. 그럼요. 그 패널들 앉아 있죠. 거기 넣어주든지. 아, 그래도 떨어진 게 그때는 끝까지 김성주 MC 내 거인데 지금은 이제 패널까지 다 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 일을 깎아내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거기라도 좀 넣어줘야지. 네. 이 말이 안 되죠. 아, 정말 네. 토크의 황제 이제 입만 열면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또 있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지금 아까 김성준 씨한테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죠. 네네. 그죠, 솔직히. 네,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코너 속에 코코너를 준비했어요. 이경규의 모닝 버럭사대기. 아, 버럭사대기. 지금 소리 들으셨죠? 네네네. 벌써 2024년이 시작하고 이제 11일 흘렀는데 아주 좋은 코너예요. 아침부터 기사대기 때리면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네? 그 사이에 여기 지금 톤을 제가 높이잖아요. 그렇죠. 8시 9시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네네. DJ가 7시 9시 DJ를 아침에 한번 했다. 네네. 사실 끝나고 나면 실내 나가야 돼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야 돼. 그렇죠. 에. 그래야지 아침에 라디오 듣는 분들이 힘을 내죠. 음흠. 아까 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뭐 어떤 분이 뭐 부드럽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성우한 분이. 네. 뭐 아침에 프로그램은 뭐 김영진님과 함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너무 다운돼. 너무 다운되니까. 네네네 좋아요. 그래서 팍 올려야 됩니다. 새해 결심을 흐트러진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정신 번쩍나게 이경규 씨가 버럭으로 홍군형을 내드립니다. 지금. 네네네. 아까 복면가왕 복면다로 때문에 지금 화가 좀 나있기 때문에 탄력받기 네. 딱 좋아요. 지금 시계를 왜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시계를 왜 보셨죠? 아니 어느 정도 화를 내야 되는가. 지금 데시벨을 맞추는 중이에요. 지금 데시벨 체크했습니다. 네네. 자, 새해 결심. 지금 40분에 바짝 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독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바짝 독이 올라와 있어요. 결심 외에도 이경규 씨에게 버럭을 듣고 싶고 정신을 차리고 싶은 분들은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니까 보내주시고 일단 먼저 우리 이경규 씨는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아, 새해 목표요? 2024년 새해 목표는 그거예요. 뭐 건강하게 살자. 아하.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좀 바꿨습니다. 어허. 건강하게 살지 않더라도
병에는 걸리지 말자. 맞아요. 경기 선배 아프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나오고 그랬다가 영철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 2020년에 잘하셔야 되는 게 연예 대상 받으셔야죠. 아, 그렇죠. 네, 목표에 연예 대상 있나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닝 버럭사대기 받으실 분 갑니다. 0080번님이 올해는 미라클 모닝을 하자고 결심했는데 다시 아침잠도 많아지고 너무 게을러졌어요. 네네네. 코통으로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거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생활을 해야죠. 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일찍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져요. 그렇죠. 그럼 저 다른 분들도 앞서갈 수가 있고요. 어허. 제가 그 도시업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새벽 4시에 출주합니다. 네. 아침 새벽 4시에.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에게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신다면요? 네. 일찍 일어나세요. 왜 잡니까? 네? 왜 잡니까? 아니, 본인이 오늘 날밤 까고 오셨다고 왜 잡니까?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몇 살이에요 이분? 나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 잠이 많아지고 게을러졌다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네. 인생은요 게을러게 살려면 사실은 태어날 이유도 없어요. 왜? 네. 우리 남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맞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네. 본인 인생에서 가장 게을렀던 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예. 예. 늦잠을 자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막 11시까지 이렇게 자본 적 없어요? 난 11시까지요? 전혀 진짜 없어요. 아, 그럼 진짜 없고. 예예예. 예. 막 누워가지고 저는요 제 침대 옆에 책이 딱 한 거였습니다. 무슨 책이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누워 있으면 죽는다. 아, 진짜 그런 책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누워 있으면 죽는다. 누워 있으면 죽는다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인간은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누워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아, 예.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시골에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장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래, 누워 있으면 죽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어. 다시 아침 잠도 많아지고 너무 게을러졌어요. 이거 일 안 돼요. 호통으로 따끔하게 혼나는 게 아니라 안 되지. 그렇지. 네. 아, 메서드 연기까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그렇습니다. 6404번님이 부모님께 이 짜증 저 짜증을 많이 냈는데 올해는 짜증 안 내고 효도하라고 모닝 버럭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네네. 요거 문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한테 이 짜증 저 짜증을 냈다잖아요. 안 되죠. 부모님한테 왜 짜증을 냅니까? 네. 예, 부모님도 그 따님이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네. 예림이가 짜증을 낸다. 전 가만 안 둡니다. 예림이가 짜증 낸 적 있어요? 있죠.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는 개들을 풀어요. 저 짜증을 내요. 그러면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그치. 네. 사실 그 와이프의 짜증은 그렇게 나가버리면 돼요 집에서. 근데 딸이 짜증을 내면 참 신경 써요. 종일 그쵸. 예, 내가 뭘 못해준다. 엄마 앞에서 짜증을 내면 엄마하고 딸하고는 토닥토닥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짜증을 풀 수가 있는데 아빠인 경우에는 딸이 짜증을 낸다. 토닥토닥 얘기할 수도 없고 왜 저럴까 저 아이가 이러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님, 부모님 딸아이가 짜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먼저 또 이렇게 좀 잘해주고 대화 소통을 하고 네네. 이런 건 어때요? 8508번님은 사업 시작하는데 느슨해지지 않게 사업 번창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들게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말이죠. 정신 바짝 든다고 해서 다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사업하면서 정신 바짝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에 맡기세요. 아, 앞에 거 되게 내용 좋았는데 지금 그냥 운에 맡기세요. 아, 갑자기 급 체력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체력 안 비해서 문자 주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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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아, 좋아요. 그리고 또 다음 차에도 보게 윤채님이 네네. 이런 것도 어때? 이제 음식 관련인데. 네네. 자, 좀 체력 끌어올리시고. 네. 빵을 진짜 좋아하는 빵순이에요. 빵순이. 근데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어요. 아하. 문제는 하루라도 빵을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 먹고 바로 눕게 돼요. 이거 봐요. 누우면 죽어요. 먹고 바로 눕다니요. 누우면 죽는다고도 얘기했는데도 빵을 먹고 바로 눕는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기습 문자
왔습니다. 8시 9시 활동하는 이경규 씨 팬분 중에 한 분이 1710번님이 네네. 누워있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경규 형님 눕방에 장시지 않으셨나요? 아 이거 허를 찌르네. 이거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라디오는 TV랑 또 다르죠. 예예. 예, 본인이 예. 했던 말이 다 돌아오네. 바로 되돌아오네. 예, 부메랑처럼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었나요? 네네. 거기서 눕방 장시를 했는데 네네. 본인이 그, 먼저 누우셨어요. 네네. 저 누워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경규 씨는 눕방도 해봤지만 네네.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는 없으시죠? 역류형 식도염은 없습니다. 제 위는 굉장히 튼튼해요. 오. 네. 이제 이분. 자 이분 따끔하게 한마디 주신다면 문제는 하루라도 빵을 안 먹으면 빵순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하. 예? 정신적인 영혼의 빵을 좀 드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빵만 먹어요. 그렇죠. 밥도 그쵸? 먹고. 아, 밥도 먹고 이런 거 말고. 간식. 영혼의 빵을 드시라. 아, 영혼의 빵. 영혼의 거기는, 빵. 그건 아까 책도 되고. 예? 영혼의 빵은 책도 있나요? 아, 그런 책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소울을 또 이렇게. 감싸주니까 빵만 먹지 말고 정신적인 빵을 먹으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계속 입에 뭐 달고 있으면요. 어? 쓱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살만 네? 찌고. 사람이 없어 보여. 운동을 해야죠 또. 그럼 뭐 대 빵 뜯어 먹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경규 씨 신청곡이 있다면서요. 아 저요? 듣고 올까 하는데 오늘은 노래 들을 수 있나요? 어떤 곡이죠? 아침에 이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닙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 청취율 조사에서 빠지기로 했는데요? 아니요. 넣어야 됩니다. 할 건 해야죠. 아주 신나는 노래. 제가 만들었던 영화 네. 전국 노래자랑의 OST. 거기 뭐가 있죠? 전국을 뒤집으나. 아, 이거에 김인곤 씨가 부르는 노래죠. 예, 김인곤 씨가 부르고 저 피처링을 우리 저 정영동 씨하고 대준이가. 아, 형진이야, 대준이가 피처링. 예예예. 예. 김인곤의 전곡을 뒤집어놔. 이거는 노래를 듣는 동안 이경규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1077 짧은 문자 50원 김자 100원 고려는 무료고요. 오늘 노래만 진짜 순수하게 들을 거 아니면 노래 깔고 또 후톡하실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이 노래는 어떻게 나오게 됐죠? 아, 이 노래요? 네. 이 노래는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을 만드신 분 계십니다. 유근영 씨라고 그분이 만드는 곡이에요. 아 날개 옛날에 언타이틀.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어요. 노래 좀 듣고 올까요? 아 들어야죠. 와 진짜 애정하는 노래인가 봐요. 전국을 뒤집어놔. 계속 노래를 같이 따라하시고. 네네. 자 8시 51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0501번님이 복수열전 네. 복면다로를 제 돈 주고 영화관에서 재밌게 본 사람이에요. 새로운 영화 제작이나 감독은 이제 안 하시나요? 이경기님 새 영화 나오면 극장으로 바로 갈 거예요.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네. 음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크랭킹인가요? 아니면은 뭐 크랭킹이 되든지 영화 개봉이 되든지 투자를 뭐 받았나요? 아직까지는 투자가 원활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네네. 괜찮아요? 아니 저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영화가 배우들 섭외가 다 끝났나요? 배우들은 일단 한번 까였어요. 아 괜찮아요랑 너무 톤이 다른데요? 네. 괜찮아요. 까였어요. 한번 까였어요. 한번 까인 건 괜찮아요? 네네. 그래요. 보통 개그맨들이 출연하나요? 네. 개그맨들이 일절 출연하셨습니다. 일절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네네. 개그맨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김한 아나운서를 데리고 하는 그 너튜브는 뭐죠? 영화 관련 얘기하던 거. 아 그럼 제가 영화 평론가로 나옵니다. 제목이 뭐죠? 킬링 무비. 이경규 킬링 무비. 예, 이걸 예. 보시면 이경규 영화 인생을 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각경규를 이제 너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네네. 네네. 네. 아 진짜 저는 빨리 그 이경규 씨의 새 영화를 보고 싶네요. 이영경님이 오늘 8시 9시 팬들 다 움직이네. 이경규 감독님이 깐에 가는 그날까지 응원해요. 깐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아, 저는 이윤석 온 선배님 그 말도 계속 생각나요. 형님 박찬호 감독 제가 팰까요? 아 오늘의 기사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럼요. 이경규에게 이윤석 갑자기 박찬호 감독 팰까요? 네. 이게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많은 기사 부탁드리면서 일단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최태형 씨가 이런 문자 왔습니다. 이윤석 문자 오겠다. 형님 김영철 팰까요? 한 대 맞는 걸로 저도 네네네네. 이 정도는 네. 네네. 이게 뭐 팰까요 해서 뭐 막 심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럼요.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형님 한 대 팰까요?
영철이 팰까요? 네. 이게 그렇죠. 윤석영 톤도 때리지도 않잖아요. 좋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아, 예, 예. 이런 게 좋아합니다. 고경등님은 역대급 토크네요. 아 저번에 일단 2017년 걸 레전드 찍었고요. 네네. 2차 레전드 나왔죠.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출근하기는 처음입니다. 버럭해도 밉지 않은 경기님 대단해요. 아 이분도 무슨 매력일까요? 제 팬클럽 중에 한 분이에요. 8시 9시에 움직이는 팬클럽 중에 한 분인데 출근하면서 웃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출근할 때 웃을 일이 사실 많이 없는데. 이상하게는 뭐 자기 뭐 직장 상사분도 있고 성과를 내라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이거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근하죠. 예, 언제든지 관두겠다는 생각하고 가세요 회사에.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하면 편해요 마음이. 네네. 참 이경님이 경기하듯이 혹시 나중에 손주에게도 버럭하실 건가요? 아 지금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만 해 기다리고 있대요. 아주 울기만 해봐라. 울기만 해봐. 932번님 누우면 죽는다 정신 번쩍 드네요. 그렇습니다. 늘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이서영님이 저는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 내내 파워 FM을 빼달라고 했던 말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철파임 청취율 1위 가자. 1위에 많은 공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1위 가야죠. 그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제 그 인맥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전화해서 네네 뒤에서 끝납니다. 아 끝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 오늘 하루 오프라 오프라 제치대는 영철이라 정규는 사랑 에러 에러 에러